아니 누가 불러서 오기는 왔는데. 어?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English cooking class. I am Nicole. 근데 친구들 너무 덥지 않아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더니 정말인가 봐요. 친구들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대요. 아! 안 돼 안 돼. 보일러 꺼. 히터 꺼. 드라이어도 쓰지 마. 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으로 지구가 뜨거워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요? Really? How? 그 방법이 궁금한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이곳 하동으로 왔습니다. 우리 함께 지구도 살리고 나도 행복한 방법 알아볼까요? Let's find out! 선생님, where are you? 아, 지리산 아래 정암 풍교군요. 오늘은 어떤 요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I can't wait! Today's food comes in a cup. 오늘 요리는요, 컵에 담겨서 나오는 요리예요. It is a very well-balanced meal or snack. 영양이 꽉 담긴 한 끼 식사도 될 수 있고 맛있는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And you can put in pretty much everything you want.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이든 넣어서 내 맘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오늘의 요리 바로 파스타 컵입니다. 꼬불꼬불 돌돌 말린 푸실리에 영양 꽉 찬 계란 그리고 상큼한 과일 채소까지 넣어서 요거트랑 함께 먹는 맛있는 파스타 컵 함께 만들어 볼까요? 파스타 만들기에 도전하는 우리 정암 분교 친구들 아직은 앞치마가 어색하네요. Sorry. 그래도 우리 친구들의 표정만은 밝습니다. Okay, are you ready? Orange, cherry tomatoes, and black olives. 키위, 오렌지, 방울토마토, 그리고 블랙 올리브를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앙! 한입에 앙 물 수 있는 크기를 bite-sized pieces라고 해요. 우리 과일과 채소를 한입 사이즈로 콩콩콩 썰어볼까요? 새콤달콤한 오렌지를 한입 크기로 썰어요. So sweet and sour. 그 다음 방울토마토의 꼭지를 제거하고 잘 잡아서 썰어줍니다. 손을 베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Be careful! 드디어 요리를 시작한 친구들. 플라스틱 칼이지만 조심해서 천천히. Okay. Take your time. 천천히. Delicious! 잠깐! 키위는 껍질을 벗겨줘야 되겠죠. 우리 과일의 껍질을 peel이라고 하고 껍질을 벗기는 동작도 peel이라고 해요. 키위의 껍질을 벗기세요라고 하면 peel the kiwi라고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작은 씨앗도 seed, 씨앗을 발라내는 것도 seed. 생선의 뼈는 bone, 뼈를 발라내는 것도 bone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싱싱한 키위의 껍질을 벗겨주세요. 그리고 키위를 컵에 넣어야 하니까 넣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나이스! 까맣고 귀여운 재료, 블랙 올리브도 잘라줍니다. Too cute! 피자 위에 뿌려진 블랙 올리브 같은 느낌이죠? 우와, 청암 풍교 아이들의 집중력 놀랍습니다. That's right. Good job! Step 2. Boil the egg, then place it in cold water. Then peel it. Lastly, slice it.
달걀을 삶아서 찬물에 담근 다음 껍질을 벗겨요. 그리고는 얇게 썰어주세요. 싱싱한 달걀을 완전히 익혀요. 반숙은 안 됩니다. 나이스! 그런데 이 달걀이 특별하다고요? 짜잔!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듯 보이는 이 달걀들. 하지만 이 달걀들은 그냥 달걀이 아닙니다. 아니 왜요?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친구들, 이 달걀은요, 행복한 달기 낳은 달걀이에요. 아직까지도 많은 닭들이 A4 용지에 반만한 닭장에 꼭 갇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고 자고 알만 낳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이런 닭들이 낳은 달걀을 건강한 달걀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시장이나 마트에서 건강한 달걀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동물복지 마크를 찾아주면 돼요. 넓은 들판에서 자유롭게 다니며 건강하고 행복한 달기 난 달걀! 우리 친구들도 오늘부터 꼭 찾아보세요! Put the egg on the egg slicer. 에그 슬라이서를 사용할 때는 천천히 사용해주세요. 집에 슬라이서가 없다면 그냥 칼로 하셔도 괜찮아요. Just use a knife. You see the egg slicer. 조심하세요. 칼이에요. 에그 슬라이서를 처음 사용하는 우리 친구들. 달걀을 어떻게 놓을지 헷갈리죠? Look carefully. Awesome. Good job. 오늘은 달걀을 보글보글 끓여서 삶아서 만들었어요. 우리 달걀을 요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처럼 삶은 달걀은 boiled egg라고 해요. 보일이 보글보글 끓이다란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잘 먹는 달걀 후라이는 뭐라고 할까요? 달걀 후라이는요, fried egg. Fried egg라고 해요. 이 fried egg 중에서도 뒤집지 않고 노른자가 뽕긋하게 살아있는 예쁜 달걀은요, 하하하, sunny. 태양이 뜬 것 같다고 해서 sunny side up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걀을 이렇게 휘저어서 만드는 건 맞아요. Scrambled eggs라고 표현하면 되겠죠.